저희 교회에서 이제 선교 대학이 있는데 제자반이 있고 사역반이 있습니다. 사역반에서 마지막 숙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이제 만약에 내가 내일 천국에 간다면 내가 우리 가족들에게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부탁하고 싶은 말이든지 전달하고 싶은 말 무엇이 있는지 그걸 써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숙제를 하시는 우리 집사님들께서는 정말 내가 내일 내 인생이 마지막이고 우리 가족들과 이별한다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너무 눈물이 나더래요. 그래서 정말 그쓴 종이에 막 눈물 자국이 뚝뚝뚝뚝 떨어지면서 이렇게 이제 글을 써가지고 다시 못 만난다. 뭐 이제 마지막이다. 그러니까 정말 정말 온 인생을 통틀어서 하고 싶은 말씀을 적은 거죠. 절절하게 부탁하고 싶은 말을 적은 거죠. 이렇게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지상에서 마지막으로 머무시면서 하시는 아주 아주 중요한 말씀, 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자, 여기까지요. 자,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했어요. 여기서 나온다는 그냥 쓱 지나서 앞에 우연히 마주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특별히 뭔가 하기 위해서 아주 가까이, 예, 아주 접근, 가까이 접근하는 그런 모양입니다. 하실 말씀이 있으신 거죠. 그래서 나와서 하시는 말씀이, 그 다음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신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이, 예,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은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 모든 우주 만물의 권세자는 누구시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시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예. 근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 이 구절을 읽으니까 생각나는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마치신 후 이렇게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왔을 때 마귀의 시험을 받게 된 거죠. 그때 마귀가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하는 말이, 만일 내게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영광을 내게 주리라. 예수님께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나에게 경배하면, 엎드려서라면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겠다. 이렇게 마귀가 유혹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십니까? 승리하십니까? 예, 말씀으로 승리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마귀의 시험을 받는 것을 성경에 기록한 것은 우리도 그와 같은 시험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예, 우리도 이런 시험에 노출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마귀의 시험인지 뭔지 모르면서 우리는 늘 그냥 하루하루 바쁘게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끊임없이 수없이 마귀가 우리를 이렇게 시험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예수님의 권세가 이 세상의 모든 권세에 최고의 권세인 것을 믿죠? 그럼 누구의 말씀이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됩니까? 여러분들 그러시죠? 지금 몸담고 있는 직장의 사장, 주인의 말이 예수님의 말씀보다 더 권세가 있습니까? 지금은 안 그러는데 우리 옛날에는 예배드리다가도 주인이 오라면 가요. 누구의 권세가 최고죠? 하나님보다 더 누구의 권세예요? 주인의 권세가 그렇게 무서웠다고요. 꼼짝 못하잖아요. 어떻게 예배드리는데 주인의 전화를 받고 쫓아갑니까? 예배를 뒤로 하고 하나님을 뒤로 하고 어떻게 쫓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랬다고요. 이걸 봤을 때 우리는 말은 예수님의 권세가 최고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만 믿고 듣고 살겠습니다 하는데, 실제로 전화 오면 아멘 하면서 막 주인이 오라면 어디까지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이거는, 예, 마귀가 권세를 준 마귀에게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마귀의 시험에 넘어간 거죠.
근데 사실 우리는요, 그 집에 근무할 때나 그 회사에 근무할 때는 회사 사장이 최고고 그 집 주인이 최고고 제일 두려운 권세자인데요. 사실 여러분들 현실을 똑바로 보세요. 여러분들 맞지 않으면 딱 자르고 나오지 않습니까? 또 언제 다시 안 봐도 되는, 예. 그런데 거기 있을 땐 왜 그렇게 예수님보다 더 쩔쩔매면서 있습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 안 볼 수 있습니까? 자를 수 있습니까? 천국에서까지 영원히 보는 대상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거죠. 예수님 말씀 딱 자르지 마십시오. 예, 아멘으로 늘 순종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가 가지고 있다고요? 우리 예수님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 예수님이 지상에서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나를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부유케도 하시며 가난하게도 하시는 우리 예수님, 나의 모든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이 우리 각자에게 굉장히 소중한 말씀이 되는 거죠? 예. 자, 어떤 말씀일까요? 19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자, 여기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은 간단하게 한마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지상 명령,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 생명이 있는 한, 내 코에 호흡이 있는 한, 이 말씀이 나의 사명이에요. 모든 만나는 사람을 어떻게, 무엇으로 삼아? 제자로 삼으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사명이에요. 내가 감당해야 되는 사명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사명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참 주는 무게가 대단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참 편하게 읽어요. 저 구절을 읽으면서 나 하나 믿기도 어려운데 누구를 제자를 만드냐. 우리가 오늘 주일도 진짜 참 까딱까딱하면서 많이 망설이면서 어쩔까 어쩔까 하다가 나오신 분들도 계세요. 그죠? 참 예배 하나 드리는 것도 어려운데 무슨 제자를 삼아, 어디 가서 누구를 제자를 삼으라는 이 말씀이 나하고는 상관없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거는 믿음 좋은 우리에게 저기 뭐 하시는 뭐 대장님이나 지역장님이나 교구장님이나 하는 얘기지, 이거는 나는 막 그냥 읽고 넘어가지 뭐 하고 넘어가도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생각이 달라요. 66절 1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자, 16절에 보시면은 열한 제자죠. 원래는 열두 제자인데 그 중에 누가 빠졌어요? 유다가 빠졌죠. 그래서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우리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17절에 보시면 예수를 배웠고 경배를 해요.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는 믿음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제자들 중에서 17절에 보시면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여기서 의심한다는 건 안 믿는 게 아니라 긴가민가, 주저주저 이러는 거죠. 약간 갸우뚱갸우뚱하는 이런 상태예요. 그러면 이 믿음이 완전한 믿음이 아니죠. 빈약하잖아요. 부족한 믿음이죠. 제자들의 믿음이 이런 상태일 때 우리 주님께서는 18절에 이 지상명령을 하신 거예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은 어때요? 완전히 믿음이 완전하고 부족함이 없고 잘 훈련되고 어디 가서 뭘 더 할 필요가 없이 완벽하게 준비된 사람에게 하시는 지상명령이 아닌 거죠. 부족한 사람에게, 연약한 사람에게, 성도인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란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신앙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 신앙하는 동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부자 되신 하나님이 나한테 부자 되게 해주시는 것을 바라고 오늘 이 자리에서 신앙하십니까? 그거 아니라고, 아니죠, 그죠? 아유, 큰일 날 소리를 하죠. 부자 되게 해주시긴 해요.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아닌 거죠. 무엇이, 우리가 동기가 뭐죠? 신앙하는 동기는? 뭘까요? 사랑이라고 그랬죠? 사랑. 우리가 신앙하는 근본 동기는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사랑이에요. 여러분들 부모님 부자하면은 아유 우리 아버지 이러고 부자 아니면은 받을 거 없으면 몰라요 그러지 않죠. 부모님과 나 사이는 혈육으로 맺으신 사랑의 관계예요. 그죠? 그러므로 사랑 때문에 존경하고 모시고 효를 다하는 거죠. 그렇처럼 사람의 모든 관계는 사랑으로 맺어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동기는 뭐입니까? 동기가 사랑이에요. 사랑. 예. 그러면 이 시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사랑할 거예요. 그죠? 그런 게 이 자리에 오는 거죠. 신앙하는 모든 그 근본 힘은 사랑에 있습니다. 근데 단지 좀 잊어버렸죠. 살기가 바빠서. 예, 다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 사랑하시죠? 우리는 주님을 예, 저기 사랑해요. 그죠? 우리는 주님을 사랑해요. 그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사랑이 있는 우리 모두에게, 신앙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요. 중국 선교의 개척자, 영국 사람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에서 51년간 선교를 할 때 이 사람은 중국 옷을 입고 중국 사람들과 똑같이 활동하며 굉장히 기독교에 큰 영향을 미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거기에서 선교를 한 동안 사랑하는 딸, 그리고 두 아들, 그리고 아내까지 죽었습니다. 그 선교지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게 사랑하는 가족을 다 잃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할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중국에서 선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느 날 이제 영국에 돌아와서 중국에 선교 가려고 준비하시는 선교 지망생들과 이렇게 모임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분이 선교 지망생에게, 후보생에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들은 무엇 때문에 선교사로 중국에 가려고 하는가?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네, 중국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끄떡끄떡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질문했는데 다른 사람이 또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이 중국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랬더니 테일러가 그 말이 틀린 거는 아니지만 오직 그 이유 때문으로만 간다면 위험한 대적을 받거나 위험한 지경에 이르르면 흔들릴 수가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 선교 지망생이 이 테일러에게 질문합니다. 선교사님은 무슨 동기로 중국에 가셨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 난 딱 한 가지다. 나는 그들을 사랑한다. 우리가 신앙하는 동기도 사랑이고요. 선교하는 동기도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 힘으로 우리는 선교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는 신앙하는 우리에게 오늘 신앙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 지상에서 마지막으로 명령하시는 말씀이 제자를 삼으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 믿음 좋은 저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목숨 내놓고 하는 저 사람이나 할 일이지 나는 뭐 겨우 뭐 예배 드리는 것도 우리 주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물론 기뻐하시죠. 그렇지만 사실 우리 주님은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제자를 삼으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이 제자를 삼기 위해서 해야 되는 구체적인 방법을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면은 우리 아까 19절에 보셨죠?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첫 번째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제자를 삼기 위해 상대방을 제자 삼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하는 일이 뭡니까? 가는 거예요. 찾아가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렇게 우리 집사님들, 교구장님들이 가끔씩 저한테 그래요. 아, 목사님, 제가요, 우리 교구 식구들 아무리 전화해도요, 안 와요. 제가 전도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가서 교회 오라고 해도, 아니, 그 사람한테 교회 오라고 해도 안 와요. 그랬으면 못해요, 아무것도. 그러면 저는 이제 그때, 우리 주님은 그러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면, 안 오면 가라. 찾아 가라. 여러분들 얼마나 찾아가십니까? 딱 앉아서 오기만 기다리고, 안 옵니다. 그래서 못해요. 나는 절대로 찾아가지는 않아요. 기다릴 거예요, 오기를. 그러면 언제 오겠습니까? 그죠? 뭐라고 하십니까? 찾아 가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찾아가고 있습니까? 예, 저는 이제 평신도 때 전도,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오라 하면 옵니까? 안 오죠. 근데 저는 정말 많이 찾아갔어요. 그래서 매주 한 번씩 찾아가고요. 그리고 주일날 아침에 그냥 오세요 하고 기다리지 않아요. 집에 갑니다. 데리러 갑니다. 예. 그래서 문 앞에서 기다려서 오든지 아니면 들어가서 세수를 시키고 양말을 신겨가지고 예, 데리고 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근데도 말 안 듣고 안 오는 분이 계셔요. 매주 주일날 가도 안 오는 그런 분들은 제가 몇 번까지 찾아갔냐? 50번까지 찾아갔어요. 진짜. 저는 갑니다. 찾아갑니다. 그리고 평신도 때 이제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구역 예배를 드립니다. 주중에 한 집에 모여서. 그러면 이제 우리 구역 교구처럼 이제 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한 뭐 10명, 10대명, 뭐 적은 데는 서너 명 이렇게 이제 있는데, 그리고 주중에 여러분들 우리는 주일날 목장 모임을 하지만 이제 한국교회는 주중에 집에서 목장 모임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루는 우리 집에, 다음 주는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구역 예배를 드려 집에 찾아가면서 금요일 날 되면.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주로 전도를 했기 때문에 우리 교구 구역에 모이는 성도들은 전부 다 등록 안 한 사람이거나 새신자거나 전도 대상자예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당신 집에 가서 한 하루 우리 식사하면서 예배 드립시다 하면 이 사람 나는 예배 안 드릴 거예요 그래. 안 온다 얘기가 아니라 안 할 거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신학할 때까지 한 주도 빠짐없이 우리 집에서 매주 드렸어요. 제가 요리도 잘 못하는데 그 목요일 날 막 이렇게 비빔밥 재료 전부 다 해놓고 밥만 하고 그럼 비비면 되니까 솜씨가 필요 없죠. 그러니까 이제 비빔밥 해놓고 카레 해놓고 국수 해놓고 막 그 열댓 명 이제 먹을 거를 완전 매주 잔치를 하는 거죠. 전부 다 준비를 해놓고 아침에 이제 그분들 전부 다 아기가 있고 움직이기가 어려우니까 전부 다 차를 가지고 그분들 모시러 가요. 근데 한 번에 안 되죠. 열 명이 넘으니까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다 올 때까지 다 가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다 예배를 드리고 또 이제 가만히 앉아 계세요. 내가 다 해드릴게요 하고 이제 완전히 공주님처럼 모셔요. 그럼 그분들은 뭐 차려주는 밤 처음 먹어요. 집에서 아기 보고 얼마나 바빠요. 이렇게 젊은 분들이니까 너무 맛있게 먹고 말씀으로 은혜 받고 이러고 이제 집에 다 모시다 드려요. 그러면은요 거기에 안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빠지는 분들이 계신다. 내가 분명히 그저께 가서 우리 집에 와서 예배 드리자 했는데 안 온 분이 계세요. 그러면 어떡해요? 가요. 찾아가요. 구역 예배 교재 가지고. 그래서 오후에 집에 있으면 오후에 가서 한 30분, 1시간 그 공부하고 오고요. 그래서 오후에 집에 없으면은요, 밤에 가죠. 밤에는 집에 있잖아요. 이분들이 낮에는 날 피해요. 그럼 밤에 안 올지, 밤에 오리라고 상상을 못하고. 그럼 밤에 가죠. 예, 그래서 반드시 예배를 드려요. 구역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이게 소문이 나서 이제 사람들이, 야, 안 가면 지겹다. 다 와요. 그렇게 해서 매주 저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그분들을 다 전도해서 구역을 이제 나눠주고 이렇게 해서 찾아갔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이제 개척을 하고 교회를 시작을 했잖아요. 맨 처음에 이제 서너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분들이 교회를 안 가본 분들이에요. 그리고 와서 동대문에서 식당에서 이게 음식 나르면서 그리고 뭐 설거지 하는 이런 일들을 하니까 주일날 모여서 교회를 안 가본 분들이 교회 하자고 말은 했지. 근데 나는 이제 모여서 주일마다 모여서 몇 명 안 되니까 한 명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매번 전화해서 모이자 하니까 이분들이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예 결심을 해서 안 오기로.
어떻게 매주 예배를 드려? 왜냐하면 토요일 저녁까지 밤 10시, 11시까지 식당에서 일하다가 주일날 아침엔 좀 11시, 12시까지 자고 싶잖아요. 근데 교회 오래 하니까 몸이 말을 안 듣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번 주에 오실 거죠? 하면은 얘기, 이번에 몸살이 나서 제가 못 가겠어요. 또 어떤 분은 자기도 관계 아들래도 못 온대요. 서너 명 모이는데 모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어째요? 오늘 아무도 안 오는구나. 이번에는 예배 못 드리겠네. 이러죠. 그죠? 근데 저는 그래도 예배를 드렸어요. 왜냐하면은 찾아갔어요. 동대문에 사는 집을 아니까, 아, 자매님 거기 계세요. 누워 계세요. 하고 가서 누운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입을 걷어가지고 그 사람을 1대1로 예배 드리고, 가리봉에 오죠. 가리봉에 누워 있는 사람 또 입을 걷어가지고 앉으라 해서 1대1로 예배 드리죠. 그래서 그날 개개인별로 다 찾아가서 예배를 다 드린 거예요. 이러니까 이제 이분들이, 우리 성도들이 너무 지겹대는 거예요. 귀찮다. 왜냐면은 집에 오면 청소해야지, 그 식사 준비해줘야지, 같이 또 먹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오는 게 낫다. 가면은 누가 해주잖아, 그죠? 모이면. 그렇게 해서 이게 소문이 나서 안 올 수 없도록, 안 오면 찾아가니까. 예,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한 주도 예배를 안 드린 적이 없고 매주 드리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지금까지 오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가라. 안 와요. 이 말 이제 안 하기예요. 자, 어떻게 해요?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찾아가라 하고 또한 그 19절에 보시면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베풀고? 세례를 베풀고. 두 번째예요. 자, 첫 번째는 가라. 제자 삼는 방법 첫 번째는 가라. 두 번째는 세례를 베풀라는 건데, 이 세례를 베푼다는 거는 여러분들 생각에 저건 목사님이나 하는 거지 우리가 하나? 그러면은 저거는 우리하고 상관없네, 이런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세례를 베풀라는 말의 의미를 생각을 해보세요. 자, 세례 받는 거잖아요. 세례식에서 세례를 받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이 세례를 받습니까?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이죠. 일을 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하는 말을 듣고 믿게, 믿게는 우리가 하는 게 하나님이 하는 일이니까, 자,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믿으면은 교회에 오게 하고, 그러면은 목사님을 통해서 세례를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제자 삼는 첫 번째는 가라. 두 번째는 복음을 전하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쉬워요? 어렵죠. 그래서 우리 한중사랑교회에서는 복음과 나라는 책을 준비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세례 전도 대상자에게 그냥 읽으면 저절로 복음이 전달이 되고 영접하면 믿게 되는 그런 교재가 있습니다. 그거를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전에 어떤 성도가 하시는 말씀이 제가 생각이 납니다. 한국에서 돈 벌어서 중국에 보냈어요. 근데 중국에 누구에게 보냈는가 하면은 자기 아버지, 친정 아버지. 친정 아버지는 신사적이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믿을만하고 너무나 그 딸을 사랑하는 그 좋으신 아버지래서 이 집사님이 돈을 버는 것을 아버지한테 다 맡겼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한국에 있을 수 없게 됐고 중국에 돌아갔습니다. 중국에 돌아가서 아버지한테 얼마나 있어요? 하고 물어봤더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 썼대요, 아버지가.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일이죠. 근데 아버지가 왜 다 썼냐면은 자기 친정어머니가 그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참 인고 부부였는데, 그런데 이 아버지께서 가봤더니 어머니 자리에 다른 여자를 모셔놓은 거죠. 그래서 새로운 여자와 살림을 하느라고, 그러면서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 그 여우 같은 여자가 우리 아버지 돈 다 뺏어 썼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화가 나지만 우리 교회 한국에서 배운 게 이 우리 아버지 지옥 가면 안 되니까 우리 아버지 천국 가게 해달라고 해서 복음을 전했고, 그래서 그 아버지한테 우리 교회 오세요, 교회 갑시다 했더니 그렇게 정말 마음을 다해 전도하고 싶은 전도 대상인 자기 아버지는 난 안 간다, 난 예수 안 믿는다 하시더래요. 그런데 그 새엄마가
주일날 아침에 나 교회 갈랜다 하고 따라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너무너무 난처하고 너무 황당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나는 이 사람 얼굴 살아서도 보기 싫은데 내가 이 사람 교회 데리고 가고 전도하면 천국에서 영원히 이 여자를 봐야 되니까 그걸 감당을 못하겠더라. 정말 영원히 보기 싫더래요. 그래서 안 데리고 갔대요. 복음을 안 전했대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 믿음이 있죠? 천국에서 영원히 본다는 건 아는데, 예, 이 사람하고 같이 있기는 싫은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안 전했는데 나중에 많이 회개했다고 합니다. 네. 자, 우리는 좋은 사람이든 싫은 사람이든 복음은 전해야 됩니다. 이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를 죽이고 핍박하는 이런 상황에서, 예, 그리고 자기 가족까지 다 거기에서 죽음을 맞이한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 사랑해서 이 복음을 끝까지 전했습니다. 예.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있습니까? 그러면 이 제자 삼는 이 사명은 믿음 좋은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은 다 감당해야 되는 우리의 사명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또한 교회의 사명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교회를 찾을 때 뭐 어디 가서 목사님을 볼 때 능력 있는 목사님 찾는다고 기도하면 병이 낫고 기도하면 귀신이 쫓겨나 이런 이슬과 표적을 막 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능력이 있고 그런 것에 현안대해서 쫓아다니는 분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신 이 지상 명령을 감당하는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또한 세 번째 해야 될 게 있습니다. 20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갖춰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세 번째 우리가 하는 일은 첫 번째는 가는 것, 두 번째 복음을 전하는 것, 세 번째는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예요. 이 가르치는 것은 자, 이제 하나님 자녀 됐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양육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으로 양육할 때 자,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신이고 하면서 성경 구절을 막 이러면서 자, 내 말 하는 거 똑바로 들으세요. 요거 들으시고 외우시고 잘 아세요 하면서 이렇게 지식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물론 말씀을 전해야죠. 그러나 그 말씀대로 본인이 살아가는 삶의 본을 보이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나 같은 제자를 만드는 것은 나 같은 제자를 만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만큼 내가 낳은 자가 나처럼 신앙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도 겨우 교회 다니는데 어떻게 누구에게 뭘 가르쳐요? 고민이 되죠. 그러면 이거는 내가 하는 일이 아니다. 우리 첫 번째, 두 번째는 할 수 있어요. 믿음이 적어도. 근데 세 번째는 이걸 감당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변화되고 성장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변화되고 성장하는 거는 나중에 차차로 하는 일이 아니라 지금 당장 해야 되는 일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지금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는 변화되고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결심하셔야 돼요. 근데 그게 뭐 지금 당장 안 돼도 괜찮지만,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주님이 나에게 원하는 길임을 지금 깨닫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도록 주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 안에서 내가 변화되고 성장하기를 제가 결심하겠습니다. 이 결심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신앙인이에요. 생명은 성장합니다. 여러분들 동물도 그 새끼가 나면 생명이 있으면 어때요? 성장하죠. 자라죠. 강아지가 개가 되고 또
또 그 개가 부모가 돼서 또 새끼를 낳고 성장하죠. 여러분들 화분에 있는 화초도 보세요. 성장하죠. 생명이 있다는 것은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았을 때 성장하지 않은 것은 병이 든 거죠. 겨울마다 뒤집다가 기다가 걷다가 말하다가 학교 가고 배우고 이것이 성장하잖아요. 생명은 성장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생명을 받은 자 돼서 영적인 생명을 받은 자 돼서 이 생명 있는 자 되기 때문에 우리는 성장해야 됩니다. 혹시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나의 부족함이 있는지 불신앙이 있는지 여러분들을 보시고 성장하기를 결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내가 성장하기를 결심하면 그것을 내 힘으로 열심히 안 해도 돼요. 도와주는 분이 계십니다. 20절 보시면은 끝에 이런 말이 있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누가 우리와 함께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자,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항상 함께 한다는 그 증거가 우리 한중사랑교회 아닙니까? 우리 한중사랑교회를 제가 뭐 맨 처음 개척하긴 했지만 여자의 몸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를 때, 자, 이 교회에서 제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듣고 믿게 하며 교회에 나오게 하신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죠. 여러분들 아들한테 일어나라 하면 일어납니까? 밥 먹으라 하면 합니까? 시킨 대로 합니까? 한마디도 안 들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성장해서 제자가 되어서 이 한중사랑교회가 수많은 기둥 같은 일꾼들이 생기고 너무나 구석구석 여러 가지 역할을 다 감당하며 이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 봉사하는 제자들이 이렇게 많이 생겼을까요? 이건 누가 하셨습니까? 주님이 하신 거예요. 왜냐?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 증거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중사랑교회와 함께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 각자와 함께하심을 믿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이 성장하기를 원하실 때 여러분들을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믿으시고 오늘 이 순간 성장하기를 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성장한 이 모습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이웃과 전도 대상자와 그리고 내가 전도한 사람들과 나눌 때 그들도 나처럼 제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사명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가 생명이 있는 한 해야 되는 이 사명을 제자 삼는 거예요. 자, 제자 삼는 때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 마저 가라. 두 번째, 복음을 전해라. 세 번째,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건 양육하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하기 위하여 오늘도 애쓰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